워너비어 사장님입니다. 오늘 저희 아스트로가 모인 이유가 있죠. 뭐냐면 저희 아스트로가 우리 아로하를 위해서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앨범에 관련된 질문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누구부터 뽑아볼까요? 저는 제일 앞에 있는 파랑새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 노크를 소개해 주세요. 일단 노크 나 아스트로한테 녹다 나 아스트로한테 녹다 그런 적도 있고 시간을 넘나드는 시간 여행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찾아간다는 의미예요. 시 공간을 맞닥거리는 거지 그냥 노크 노크 하는 거 그냥 사방을 다 녹하는 거야. 패스 녹색을 뽑을게요 그럼. 아로하 마음을 노크할 비주얼. 그러면 이거 그럼 한 명씩 네. 좀 짧게 이렇게 쭉쭉 보여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네. 운운합시다. 열었어 이미 열었어. 열었어. 야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어. 이제 가야죠. 오. 똑똑. 네. 오. 이거는 무시지. 저는 약간 좀 스토리 있게. 아 네네 기대할게. 너무 추운 거야. 아 너무 추워 또. 하나 둘 셋. 아 문을 열으라고 사나요? 야 라키 말 잘했다. 저 차례죠? 네. 아로하의 마음을 노크할 포인트 안무. 아, 포인트? 처음 나오는 그 문 두드리는 듯한 그런 걸. 그러면 한번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시범을. 네. 저희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두 손으로 한다고 아 열어줘 약간 이렇게 생각해 열어달라고 약간 이거 느낌이라 이름을 정해볼까요? 저희끼리 노크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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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긴 하지만 너무 심플해요. 똑똑춤 똑똑춤 귀엽다. 상반되는 느낌으로 아, 똑똑춤으로 갑시다. 오케이 똑똑춤 나고요 다음 아 게이트웨이 각 멤버별 기여도. 기여도 노래 관련해서는 우리 래퍼 둘이 좀 얘기할 게 많지 않아요? 아 그렇죠. 일단 저희 락키와 진진 제가 랩메이킹에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아니, 6번 트랙 빛이 돼줄게가 자작곡이라는 점 그런 것들이 약간 기여도지 않을까. 그래도 몇 점? 몇 점? 우리 100%에서 맞아요. 100% 15%. 아 너무 적다. 제 신감이 없잖아 이게. 제 신감이. 라키냐? 라키 기회도 몇 점? 하나, 둘, 셋. 한 90? 야 90 하면 우리 뭐 하는데? 넌 너무 많아. 야 내가 15인데 내가. 야 합쳐서 100이 돼야지. 맞아, 우리가 합쳐서. 우리 이미 넘었어. 10 할게요. 네, 편집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핑크보레니까 아로하 색깔. 오~ 아로하 색깔. 뽑은 거는요, 이 게이트웨이 전곡 미리 듣기 릴레이입니다. 오~ 이제 곡이 총 6곡이죠. 트랙리스트가 6개인데,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나 찾아가, 너. 오, 진짜 잘해. 너를 생각하면 포근해져, like, 온스득하니 푸릉푸릉 느낌이야, 너 없으면 눈물. 저요? 네! Somebody, somebody like! 어, 같이 가자 드라이빙 드라이빙 어디라도 다 좋아 에이 에이 와 그러면 이제 윗스테일이죠? 네! 윗스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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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지 않은 나의 꿈 너야 이별이 뭔지 우리 헤어지고 하루가 지나 와 아스트로의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 빨리 우리 아로하한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네요. 음성화 시간이 이렇게 끝났지만 저희 아스트로 최초 공개 무대가 남아있으니까 다 같이 채널 고정!